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피의 머신맨입니다. 자, 오늘 스맥 장비인데, 네, 오늘 뭐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준다고. 공장을 제로 세팅하는 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작물 세팅 방법을 그쵸. 잊어버리세요. 기존에 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싹 다 잃어버리고 네. 그 방법으로 쓰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컨트롤러가 제로 I MF네. 최신 버전이네요. 네. 네. 자, 우리가 요거 공작물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다가 세팅할 거예요. 네. 여기다. 아, 여기다 세팅할게요. 대충. 네네네. 근데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58번으로 할 거야. 아, 58번. G58번. 네. 아, G58번을 할 건데. 네. 대충 공작물 여기 올려 놨잖아요, 여기죠. 네, 네. 요 끝에다 할 거거든요. 네. 자, 일단 58번을 하기 전에 네. 내가 몇 좌표계를 몇 번 쓸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58번을 쓸 거야. 그죠? 네. 그럼 MDI에서 58번을 먼저 호출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아, 모달에다가. 네. 아, 모달이라고 있네. 자, 먼저 G58번을 쓸 거니까 네. 요렇게 하시고 G58 넣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실행하세요. 실행. 그러면 오, G58 바뀌었습니다. 58로 바뀌었죠? 네네. 58. 자, 그럼 이제 네. 그 아큐센터라는 걸 하나 불러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큐센터. 자, 이렇게 T31M6 해가지고 네. 31번에 있습니다. 얘는 아큐센터가. 자, 올라왔고요. 하나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자 불러왔어요. 툴체인 됐습니다. 자, 핸들을 이용해서 네. 자, 일단 급속으로 빨리 일단 움직여야 되겠죠? 자, 환학 공작물 세팅하는 방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X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 네. 핸들에다 놓고. 자, 핸들 놓고요. 그죠? 자, 일단 Z를 내리세요. 그 다음에 X로 움직이세요. 그죠? 자, X방향이죠, 지금 이거는 X방향. 10mm 이상 내려야 되겠죠, 여기 걸리지 않게. 이 네. 단에서 밑으로. 그래서 여기 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10mm보다 좀 약간 내려서. 네. 자, 그 다음에 회전시키지 말고, 먼저,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먼저 치시면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죠. 돌리지 말고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 그죠. 네. 살짝 네. 빼놓고 회전을 시키세요. 어떻게 MD에서 S800 그죠. 800 M3으로 돌리면 되겠죠. 네. 자, 회전 하면 사이클 스타트. 사이클란 말이에요. 덜덜덜 떨고 있죠. 자, 덜덜 떨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되겠죠. 가면 네, 다시 MDI로 바꾸셔야죠. 이렇게 핸들로 바꾸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싹 틀어지면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여기가 제로 세팅 지점이겠죠. 맞아요. 자, 일단 세우시고 네. 다니까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뭐 플레밍인지 플라이인지 하여튼 네. 오른손 법칙. 네, 오른손 법칙. 자, 이게 플러스 방향이죠. 이게 다 플러스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는 네. 초보자들 이 테이블이 움직이는 게 아니, 테이블은 움직이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Z축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죠? 네. 자, 이게 얘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로 가죠, 이렇게. 네. 그럼 얘가 이리로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네. 고정은 거꾸로 하는 거야. 네. 고정은. 그거는 보정은 반대로 하셔야 돼. 이렇게 플러스니까 얘가 18파이짜리니까 네. 마이너스 5를 줘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항상 요 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옵스 세팅 다시 갑니다. 이제 세팅해야 되니까 옵스 세팅 가. 네. 그죠? 우리가 아까 뭐 몇 번 하려고 했어요? 58번. 이 근처로 가세요. 아무 데나. 대략 커서를 놓고요. 그죠? 방향키로. 여기 58번, 모달의 58번에 58번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다음에 X-5 주시고 X-5 측정. 자, X-5는 왜 준 거예요? 고정값을 준 거죠. 제가 10파이짜리잖아. 이게 10파이니까 이 절반값을 여기다 넣은 거라고요. 그쵸. 네. 넣었죠. 다음에 네. 측정 누르세요. 들어갔어. 바뀌었죠.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5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네. 네, 58을 썼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 거기가 제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제로 제로가 되려면 마이너스 5만큼 움직여야 되죠. 자, 다시 네. 그럼 이제 Z 돌리고 네. 그죠? Y로 이동하고 그렇죠. 다시 가운데로 와서 네. 다시 내려서 단까지는 내려가라고. 단까지 내려가. 이거 단까지는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얘를 다시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튀어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움직여. 닿았어. 닿았어.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살짝만 빼놓고. 살짝 빼놓고. 다시 올려요. MDI에서 이전에 입력했던 값이 있으니까. 800이라는 X 값이 있네요. 그죠. 그 네. 이번에는 그냥 바로 스핀들을 회전만 해도 네. 되겠죠. 스핀들 회전. 자. 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 덜덜 떨죠? 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와보면 오, 움직였죠. 자, 세우시고. 네. 자, 이렇게. 자, 다음에 이것도 봐봐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 얘가 요거. Z가 어디로 와요? 그러니까 Z축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렇죠. Y방향으로. 그죠. 이게 네. 어디예요? 마이너스 방향이죠. 플러스가 이쪽이죠. 그러면 고정은 네. 플러스로 주면 되겠네. 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Y. 여기 54, 58 있는 데서 Y. 5.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측정. 측정. 누르면 얘가 바뀌겠죠. 네. 여기랑 여기랑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뀌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네. 이제 확인사살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와서 핸들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핸들을 해서. 네. 자, 아까 이제 요 좌표 보고. 네. 제로가 맞나요? 제로네요. 가보고. 네. 다음에 얘도. 오, 맞아, 맞아, 맞아. 제로가 맞아. 그래서. 0. 그렇죠. 봐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제로제로죠. 이거 봐봐요. 네. 제로제로죠. 제로제로 맞네요. 이렇게 네. 확인사살 했으면. 이야, 이렇게 딱 맞네. 맞습니다. 이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작물 Z0 세팅해야죠. 네. 제로 세팅. 그렇게 이걸 할 때는 기준공구라는 걸 불러와야 돼요. 자, 저 아큐센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Z는. 바꿔야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기준공구가 있으니까. 네. 기준공구가 있어요. 그걸로 하는 게 좋겠죠. 기준공구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준공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이걸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자, 기준공구를 한번 호출할게요. 그러면. 네네. 자, 다시 프로그램에서 MDA 프로그램에서 T30번에 예. M6의 기준공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Z값은 아큐센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공구로 하는 거예요. 자, 노 Z값은 이 회사에서는 얘를 기준공구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모든 공구는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움직이는 나는 거예요. 얘가 제로예요. 얘가. 네. 걔가 제로예요. 제로. 제로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또 핸들로 놓고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네, 네. 쭉. 이렇게 떨어. 아니, 내가 떠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내리세요. 이렇게 한 대략 10mm. 자, 여러분들 여기 요럴 때 필요한 것들이 저희 더테크에서 홍보했던 하이 프리세터. 그거 있으면 이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네. 그죠? 자, 이게 18짜리네요. 이게 18짜리예요. 이걸 뒤에다 갖다 내세요. 네. 이렇게 걸리죠. 걸리네요. 예. 네. 올리세요. 올려. 기어 나올 때까지. 예. 네. 나왔어. 그죠? 걸리셨군요. 자, 그럼 이제 100분의 1로 네. 이렇게 놓으시고 마이너스 살짝 좀 내린 다음에 네. 딱 걸리죠? 네. 100분의 1로 이렇게 기어 나올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좀만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한번 닫다 내리고 반대로 탁탁탁탁 걸려요, 이제. 네네, 그죠? 네네, 이렇게. 네. 여기가 딱 10mm야. 자,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는 방법.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10mm. 다시 옵셋 세팅에 가서 여기서 네. Z. 이번엔 Z가 떠 있잖아. 네네. 그죠? 떠 있으니까. 10mm만큼 떠 있다고 측정을 누르면 되겠네. 자, 밀림은 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측정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네. 눌러볼게요. 오! 자, 이렇게. 바뀌었어. 10. 봐봐. 그 정확하게 10mm만큼 떠 있다고 딱 표시가 됐네요. 그렇죠. 자, 끝났죠. 10mm만큼 떠 있고. 자, 10mm만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닿겠네. 그렇죠. 오. 자, 정리를 하자면. 네. 자, 여러분들이 공작물 제로 세팅할 때 첫 번째 먼저 하는 게 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좌표계 네. 얘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오라 이거죠. 불러와서 여기다 갖다 놓으라 이거지. 아까 MDI에서 네. G58 했죠. MDI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좌표계를 여기다 먼저 갖다 놓고 그렇죠. 실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측정을 하면 바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기계를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기기를 껐다 키면 네. 54로 바뀌어요. 아, 54로 바뀌니까 여러분들 항상 네. 내가 원하는 좌표계로 쓰려면 MDI 가서 몇 번을 해서 G56이든 55든 그렇죠. 설정해서 먼저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라고. 그 다음에 네. 세팅을 하면 좀 편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측정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죠? 그러네요. 그냥 바로 설명 안 하고 하면 그냥 1-2분이면 끝나요. 야, 이거 뭐 또 메이커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 필요 없이 그냥 저희 영상만 보면 자, 바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 사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해봐.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았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